우리도 들리고. 일하는 남대표님이 경기도에 오셨을 때 제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혼합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아,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는 이분이 이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내가 실제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의 발언인지. 자기를 호남으로 묶은 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호남으로 얘기하고 호남에 못 이겼다 얘기해놓고 근데 호남의 이낙연이 이러고 나니까 어따 대고 난 전국 후보인데 이렇게 사람한테 프레임을 씌우냐고 발끈하신 건데 이건 소위 말하는 후보로서는 발끈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속으로 삭혀야지. 어따 대고 이게 감히 나한테 이러고 사람들이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데 공감을 못 얻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정 앵커가 놓고 앉아서 저에게는 호남에 대해서 호남이라고 제 영역을 묶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게 받아줄 수 있겠네요가 될 텐데 그걸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십니까라고 이 양반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화를 냈거든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묶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 감정으로 결국은 갈라놓은 것 때문에 대한 그 콤플렉스예요. 콤플렉스인데. 그렇습니다. 절반의 김대중 대통령 성공이었다는 것도 JP 연합을 말씀하신 거고 이낙연 후보가 막 40% 지지율 나올 때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율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응원했고. 이분이 했으면 더 예. 좋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좀 취재를 양쪽 캠프에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전면전으로 부딪히냐. 후보들은 좀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캠프가 난리예요. 그렇겠죠. 이낙연 캠프,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격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가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 그렇고 제가 그 캠프 양쪽 관계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대권을 잡으려고 하면 문재인에게 배워라. 문재인은 단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고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람이다. 맞으면서 올리는 법을 배워라.